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 내 것이야, 내 거야라고 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나 가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어려운 형편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에게는 내 것이라는 것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참 다르죠. 예를 들면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 작은 것에 더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은 것의 행복함을 느낍니다. 공부로 따지자면 30등 하던 사람이 20등 하면 그날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죠? 여기 경험 있으시잖아요. 다들 뭐 아닌 것처럼. 제가 해봤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제 등수까지 얘기하는 건 자존심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제 등수가 폭등.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폭등하더라고요. 폭등하는 기쁨을 누려봤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등 하던 사람이 3등 했다고 그닥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5등에게는 더 높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목표가 1등일 경우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99점 맞으면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점 맞던 사람이 60점 맞으면 대박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지만 내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이 될 자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로 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외부의 적들에 대응함으로써 성벽 제공 공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짐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되고 있을 때 많은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 요소들이 있을 때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다시금 독려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 재건을 이어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누군가 지나가다가, 아유, 너는 안 돼. 너는 망했어. 넌 그렇게 해도 안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그 부정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의 말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웃긴 얘기인데, 어느 날 어떤 저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이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점집에를 간 거예요. 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갔대요. 근데 제 친구한테 점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너 이번 주에 교회 가면 죽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 교회에 왔을까요? 왔을까요? 하나밖에 안 드렸죠, 제가. 네. 왔을까요? 왔을까요? 왔어요. 죽었을까요? 아니, 지금도 잘 살아있어요. 지금도 가정을 이뤄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당신 교회 가면 그런 일을 겪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그 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번 주는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부정적인 언어들, 부정적인 행동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고 있는 이 성벽의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또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데 뜻을 품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개역개정이죠. 그냥 띄워주세요.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말 성경인데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멘. 좀 쉬운가요?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와닿나요?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쉽게 얘기하면 동족 안에서의 부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부유한 자들이 행하는 악행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인신매매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식을 팔아야 하는, 그래서 팔아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포로귀환 공동체의 문제점들은 식량난과 흉년, 과도한 세금과 고리대금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그리고 누적된 빚을 갚지 못한 데 따른 사람을 팔아야 하는, 자녀를 팔아야 하는 문제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기업의 매매와 동족을 노예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지만, 당시 가난한 자들은 땅과 집을 전당 잡히는 것은 물론 앞서 읽은 것처럼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은 동족이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부자들이 하는 행위가 오히려 동족보다 못한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보던 느헤미야는 일부 부유층의 죄를 지적하고 시정하며 경제적으로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연합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지금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민족의 아픔을 느끼고 내가 그 같은 민족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고 결정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 일과 동시에 일어나야 했던 것이 바로 공동체 안의 온전한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의 온전한 회복. 이 공동체 안의 내적, 네 심적, 이 마음적 삶의 어떤 모습들이 동일하게 회복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움직여서 성벽을 재건함과 동시에 그 공동체성을, 동족임을 그 안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삶에 그 균형을 이루며 사랑을 이루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 모임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다 잘생기고 예뻐요. 침묵?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예. 정말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지 마세요. 예? 정말 굉장하십니다. 어우. 이렇게. 우리는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이고 있고 예배도 또 찬양도 열심히 연주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내적으로 살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안타깝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로도 다가가지 못하고 서로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뭔가에 공통된 것이 아니면 만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서로 다가가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내적으로 서로 잘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 많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청년이나 됐는데, 이런 좀 표현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쯤 됐으면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도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와 같은 모습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다 너희들이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7절에서 11절인데 그러면 개역개정 성경책 보세요 여러분. 네, 안 띄워지면 제가 그냥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네, 됐습니다. 내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아멘. 잘 읽고 있죠? 괜찮나요? 뭔가 이게 뭔가 연기가 늘고 있는 게 연설 많이 해야 되는데 강하게 부유층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더 어렵게 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민족들이 우리의 민족들 동족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다. 포로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오히려 포로로 팔려간 것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9절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취한 것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원상복귀시켜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늘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서 난 행복해라고 살아갈까요? 오히려 우리가 다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뭐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력하며 살지만 그렇게 큰 욕심을 막 엄청난 욕심을 막 부려서 어디에 막 투자하고 막 주식에 넣고 막 이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넣고 뭐 비트코인 넣고 이럴 여력이 없어요. 우리 청년도 혹시 뭐 비트코인 하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는데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위험해요. 네? 그런 애들 하지 말고 열심히 저금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저금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욕심이 결국 동족을 더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동족에 대한 심각한 죄는 근본적으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약점을 알 때 우리는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돕고 채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 자비와 긍휼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아닌 자신 위주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냥 욕심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이뤄내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국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무언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로또 맞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다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로또와 같은 존재입니다. 1등 로또 번호 같은. 만날 수 없고 되지 않을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민족적 대회를 개최하고 공개석상에서 부유한 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화를 내고 꾸짖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방법까지 제시한, 그래서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죠.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끝장을 본 거죠. 그래? 니들이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약속하자라고 확실한 증거물을 남기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회복되어져가는 그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네 잘했어라고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릴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을 하는 중에 회중들이 모두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막 눌려 있었으니까. 막 포효하면서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만약 너희들이 약속까지 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는 내 주머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주머니를 막 털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주머니와 같이 너희들의 삶에 부유함은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은 완전히 빈 털털이가 될 것이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저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맹세한 그들에게 최후의 한 방까지 날립니다.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이 약속을 이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행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나아가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이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돌보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인사하는 임원들, 윤선이 서 있을 때 여러분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죠. 더 한마디 더 나눠도 돼요. 들어올 때 어머 오늘 되게 더 예뻐 보여요. 예, 더 멋있어 보여요. 이런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죠? 예, 그 시작점에 우리가 그 한마디의 말이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예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특정 인물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사실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안 늦을 수 있거든요.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면 5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늦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는 늦지 않아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는 늦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청년부 주제가 뭐라고요? 같은 곳을 향해.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만 각각의 모습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모습 속에서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부유층의 모습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 영적 교만과 나의 삶의 어떤 수준이 높아서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좀 더 겸손하게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나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더 겸손하게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돕고 격려하고 또 서로 연락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놓치고 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고 살지 않도록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이 기회가 이 예배가 매주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 나의 삶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때 많은 회복을 했고 또 많은 은혜를 누렸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믿음이 없이는